컴퓨터 모니터 상에 나타나는 모습들이 온통 가상현실로 덮여 있습니다. IT 박람회를 연상케 하는 가상 공간의 신기한 모습에 관람객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디지털 현실을 체험하는 곳은 다름 아닌 춘천에 위치한 한 대학교. 국내 내노라하는 대기업들과 함께 AI 튜터를 활용해 미래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한림대학교입니다. AI라는 것을 통해서 교육에서는 뭐 튜터랄지 어드바이저 또 조교 교수 이렇게 AI로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교육에 대한 성취를 이번 AI 기술의 핵심은 생성형 AI를 접목해서 학생들이나 교수님들한테 어떻게 서비스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었어요. 한림대학교는 AI 기술이 조교, 교수 역할을 나누어 학생들의 교육 만족도와 성취도를 높일 수 있다고 전망했고 이를 누구보다 빠르게 적용해 앞으로 5년간 정부로부터 약 1천여억 원을 지원받는 글로컬 대학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한림대학교 글로컬 대학 이사를 AI 기반으로 유연하고 능동적인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대학 전반에 적용하여 사회가 요구하는 최고의 인재를 쉽고 빠르게 배출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GPT-4 Omni라는 생성형 AI 모델이 나와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인공지능 결과물을 바로 응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미래 예측이 불가능할 만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분야. 어느 순간 우리 곁에 바짝 다가왔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척박한 환경에서 오아시스 같은 AI 산업. 앞으로 AI의 거대한 물줄기는 어디까지 흘러갈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바다를 마주보며 거대한 빌딩들이 우뚝 솟아있습니다.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이자 글로벌 해상도시 부산. 부산은 인공지능 융합기술 개발과 함께 지역사회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옆에 보이는 것들이 이제 부산의 공단입니다. 현재는 조금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위축되어 있지만 앞으로 AI 메타버스 등과 이제 결합을 한다면 다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 그것이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이끌어주고 그리고 인프라가 갖춰지고 제도적인 정책적인 측면들이 갖춰지고 그리고 기업들이 노동자들이 함께 이렇게 발맞춰 가면서 부산하면 떠오르는 영화 산업도 발빠르게 AI 기술과 함께 변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세계 ICT 산업 동향과 AI 기술 현실을 살펴볼 수 있는 동남아 최대 인공지능 이벤트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용광로처럼 AI 기술 인프라를 도입하고 있는 도시, 인공지능 관련 사업과 함께 글로벌 AI 허브 도시로 성장해 나가고 있는 도시. 부산의 AI 혁명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최근 부산대학교 학생들이 AI 기술을 접목한 부동산 추천 앱을 개발하여 성공적인 창업을 이뤄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유, 바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멀리서 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연구센터를 잠깐 좀 보시죠. 아, 예, 센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부산대학교에서 AI 대학원 인공지능 융합 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는 송길태 교수. 그는 부산시와 지역 기업들이 AI 기반 시스템을 빠르게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하는 등 AI 기술을 통해 지역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주인공입니다. 네, 여기는 저희 인공지능 융합 연구센터고요. 네, 저희 센터에서 또 우리 부산대학교 그 석박사 프로그램 AI 대학원 운영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의료나 재정물류 이쪽 관련한 이제 산학협력대, 네, 산학협력 기반의 연구들 저희 수행을 하고 있고 또 부산시하고 지자체하고 이렇게 지산학 겸 네, 이런 협력 체계로 이렇게 협력하는 그런 것들도 저희 센터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대학교는 AI 인력 양성과 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일찍이 인식하고 지역 거점 대학으로서 지역 현안에 맞춘 AI 기술 개발에 집중했습니다. 다 곳곳에 보면은 되게 다양한 형태의 그런 AI 문제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수요 문제들이. 그 문제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특화된 그런 AI 기술이 이렇게 접목이 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네, 어떤 큰 기업에다가 뭐 몰아준다고 아니면은 뭐 소위 잘나는 그런 탑 스쿨에다가 그걸 그 예산을 다 몰아준다고 해결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는 그런 문제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지역 거점 대학은 그런 이제 실제 우리 지역에서의 현안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니즈들을 저희가 네, 해결을 해주고 싶은 거고요. 지역 특화 산업에 맞는 AI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력 양성의 핵심으로 보고 신기술 인력 양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 AI 기술 발전을 동시에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부산 국제영화제로 유명한 영화의 전당. AI가 영화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AI 전문가들과 영화 산업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AI 영화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올 초에 저희가 AI 국제 영화제를 준비하면서 정말 AI가 영화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AI 전문가들과 영화 산업에 계시는 분들을 모시고 현황을 좀 들어보고자 AI 영화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AI 영화는 ChatGPT로 잘 알려진 생성형 AI를 활용해 현장 촬영 없이도 화려한 영상을 만들 수 있어 미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제작되고 있습니다. 부산 영화의 전당은 국제 영화 산업에 발빠르게 발맞추어 올해 하반기에는 AI 영화제도 개최할 예정이고 이를 통해 AI 기술을 습득하고 창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AI 아카데미도 준비 중입니다. 국내에서 AI 영화 제작을 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이 해외에서 제작된 플랫폼이다 보니까 그 컨텐츠 안에는 한국적 컨텐츠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컨텐츠로 만드는 영상들은 한국이 아니라 외국을 배경으로 하거나 저희는 이 이후에 AI 영화제를 개최한 이후에는 그 플랫폼 개발에 대한 부분을 좀 지역 내에서 좀 개발을 해서 이 창작자들한테 제공해야지 빠르게 발전하는 영화 산업에 뒤지지 않게 AI 산업 박람회도 열립니다. 부산시뿐만 아니라 교육청과 지역 공공기관들이 다 함께 진행하고 있어 기감이 되고 있습니다. AI 코리아를 추진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배경은 부산에 AI 기업이라고 할 만한 게 5년 전만 해도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생태계를 조성하려고 하면 뭐 교육, 인재 양성, 그 다음에 기업의 AI와 관련된 기술 보급, 그리고 기존의 IT 기업들이 또 AI 기업으로 AI 기술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 투자들 있는데 전시도 분명히 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저희 부산에 많이 내려와서 AI 코리아를 참가를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지역 기업들의 비중이 굉장히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추세고 부산시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전시회 준비와 운영을 위해 1년 내내 협력하고 있으며 전시회 이후에도 기업 간 네트워킹과 계약 체계를 지원합니다. 이처럼 AI 코리아 행사는 단순히 전시에 그치지 않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딱딱한 컨퍼런스로 가는 거는 지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중간중간에 AI 기업에 취업을 하려면 뭘 준비해야 되나요? 뭐 이런 컨셉들도 있고요. 스타트업이 나와서 자기들이 실패했던 내용들도
막 자랑스럽게 소개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 그러니까 성공기가 아니고 실패기죠. 이렇게 해서 망했던 것 같다. 지금은 잘 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큰 실패 요인이었던 것 같다. 기업은 인재를 찾고 지역 인재는 일자리를 얻으며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을 주는 AI 산업. AI 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지역 사회의 출발점은 어디일까요? 시원한 바닷바람을 벗어나 취재진은 로키 산맥의 빙하수가 흐르는 세계 AI 인재들이 모여 있는 캐나다 알버타주 에드먼튼의 한 대학을 찾았습니다. 글로벌 AI 연구 인재와 관련 기업을 다수 보유한 국제 AI 산업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도시 에드먼튼. 알버타 대학교는 AI 강화학습의 석학인 리처드 서튼 교수와 함께 전 세계 AI 산업의 인재들을 에드먼튼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미로 같은 캠퍼스를 헤쳐나가며 알버타 대학 E-허브를 찾아 나선 취재진. Hello. Hi. Hi. Peter. Hello. That's Bonnie and Peter. Peter. Oh, great to meet you. Please come on. That's the right place. Thank you. 알버타 대학 E-허브는 학생들이 기업가적 사고를 발전시킬 수 있는 멘토링과 기업 네트워크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허브를 둘러보던 취재진은 낯익은 로고를 발견했습니다. 삼성. Oh, yeah. 상패에는 2022년이라는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부지런함이 왠지 모를 자긍심으로 느껴졌습니다. 우리 엘버타 대학교는 연구 중심의 대학으로 인공지능 AI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제공합니다. 하나는 창업센터에서는 AI 기술 혁명을 통해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 학문 분야에서 AI 기술을 발전시키고 향상시키는 방법을 고민합니다. 창업센터에서는 이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예를 들어 경영학부에서는 분석 프로그램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과학 분야에서는 컴퓨터 공학과 전기 공학 등 다양한 연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답니다. 또한 엘버타 대학교와 재유한 에이미 연구소를 통해 학생들이 실질적인 기술 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어요. 알버타 대학에서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이 지역 산업에 현신할 수 있게 하는 매개체는 무엇일까요? 그 실마리를 찾기 위해 취재진은 한 연구소를 찾아갔습니다. 에이미 연구소는 캐나다의 3대 인공지능 연구센터 중 하나로 알버타 대학교와 알버타 주 정부의 협력으로 설립됐습니다. 해마다 국제 AI 컨퍼런스 어퍼바운드를 개최해 전 세계 인공지능 관계자들의 주목을 끌고 있는 핵심 연구소입니다. 네, 에이미 연구소는 캐나다에서 인공지능 AI 분야에서 세계의 우수 연구소 중 하나입니다. 저희는 세계적인 수준의 AI 연구와 인재 양성에 투자하고 있어요. 저희 연구 그룹에는 40명 이상의 핵심 연구원과 약 500명 이상의 대학원생이 있습니다. 그들의 지식과 재능을 활용해 실제로 현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인재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들과 AI 프로젝트를 발전시키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알버타 주 정부의 허락을 얻어 에이미 연구소를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와. So this is our co-working space. This is where we have lots of our researchers and our students come. And they can plug in. I'm working right there right now. Okay. They can come in and they can work. Yeah. Good morning. Hi. Meetings happening here. 제가 미팅하고 이제 컴퓨터 자유롭게 와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고. 왜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죠? Because they're at the conference. Okay. Yeah.
우리네 사무 공간과 별다를 바 없는 에이미 연구소. 과연 이곳에서는 어떤 매력과 어떤 연구 공간을 제공하기에 세계 AI 연구에 선두를 달리고 있을까요? 네. 조용히 방음 처리된 부스. 통화하는 곳입니까? 아니요. 공간이 오픈되어 있지만 서로의 연구 공간을 방해하지 않는 사무 환경이 영상. 무척 인상적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목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네요, 정말. 굉장히 방음 시설 잘 돼 있고, 이곳에서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이곳은 식당이라고 하는데요. 와. Is that premier for someone working here? 근사한 풍경을 보면서 동료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그들의 사무 환경이 무척 부러웠습니다. 반면엔 너무나 깔끔한 공간이 실제 연구원들이 사용하는지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회사를 성공적으로 세우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좋은 영감을 받아요. 그리고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는 느낌을 받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이 분야에 있는 동료들로부터 많은 도움과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좋거든요. 그래서 비록 원격 근무를 하고 있지만 이곳 커뮤니티에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기에 혼자 외딴 섬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은 들지 않아요. 다음으로 소개받은 곳은 대규모 강연이 열리는 회의실입니다. 이곳에서 AI의 굵직굵직한 발표들이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So at the conference we also have sessions here. So yesterday we had a few sessions here. That's why there's so many chairs. So 관계자의 허락을 받고 잠깐 연단에 올라가 봤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AI 산업의 핵심 연구를 발표를 했을까요? AI 신기술 개발과 산업 발전의 핵심은 연구자의 수많은 고민의 시간과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이라는 리차드 서튼 교수의 말이 현실로 구현된 에이미 연구소였습니다. 한편으로는 혼자만의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최고의 창의성은 회의나 워크숍에서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극된다고 생각해 그들과 까다로운 문제에 대해 대화를 하다 보면 깊이 있는 생각들이 발전되기도 합니다. 몰아치는 파도처럼 거센 물결로 우리 곁을 파고들고 있는 AI 산업.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 현실에 맞는 AI 기술을 접목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I가 가져오는 걱정도 여전합니다. 기술 발전에 따른 규제와 인력 대체, 그리고 AI 원천 기술의 부재로 오는 불안감입니다. AI 등의 이 기술만 안다고 해서 이것이 그 세상으로 확산되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무엇을 만들어낼 것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융복합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기술과 다른 영역의 결합이 필요합니다. 특히 그 지역에 맞는 융합, 결합이 필요합니다. 다음 편은 AI 최전선에서 연구하고 있는 기업가와 전문가들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가 AI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지름길을 살펴보겠습니다.